우리 교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2차 과목에서 공인중개사 법하고 이제 우리 제목이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실무라고 하는데 나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우리 법이다 보니까 이 법에서 70% 꽤나 많이 나옵니다. 70%니까 한 28개 나올 건데 30개 가깝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 쪽에서 아주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총다 해서 40문제가 나올 건데 이제 요 40문제니까 하나당 이제 2.5점입니다. 2.5점씩에서 이제 점수 계산하게 될 건데 30문제. 아주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30문제가 나올 게 바로 공인중개사 법이고요. 법은 이제 많지 않는데 법에서 3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실무는 이제 우리 실제 가서 이제 업무를 보실 때,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실무.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이제 실무 할 거냐 안할 거냐. 합격하고도 실무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무를 또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업무 보는 게 바로 실무라고 합니다. 실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먼저 30% 정도. 자, 그럼 이제 4, 3, 10이니까 12개 정도 나올 건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한 10개. 자, 그때 이제 많이 나올 때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지. 10문제에서도 약간 좀더 적게 해서 8개나 아니면 9개 정도. 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법하고 실무 쪽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남제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출제할 때도 조금 내용들 자체 보시게 되면 우리 출제할 때 자, 첫 번째로 우리 자주 나오는 게 우리 법령 쪽에서 이제 말장난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요. 자, 표현 이런 표현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법에서 이제 할수 있다. 자, 지금은 요즘은 조금 더 심하진 않습니다. 자, 뭐 먼저 뭐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의무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바꿔놓습니다. 등록 취소도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는 아예 다릅니다. 내용들이 다르니까 표현 자체를 끝에 꼭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이제 답이 잘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좀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장난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나 요거 이제 의무가 없으니까요.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표현 쪽에서 이렇게 간단히 좀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올 쪽이 바로 이제 기간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기간 같은 거 자주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우리 숫자 나오면 5일, 또 7일, 그리고 열흘, 그리고 뭐 15일, 30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지체 없이, 요 지체 없이면은 자 꾸물거리지 말아야 되고요. 자 꾸물거리지 말고 바로 즉시는 아닌데 지체 없이 한 2, 3일 안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 3일 안 해야 될게 바로 지체 없이 자 꾸물거리지 말아라. 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일도, 5일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5일도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일주일 정도 이렇게 7일도 많이 씁니다. 7일. 그리고 자, 이전할 때 열흘, 자, 그럴 건데 이 10일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자, 숫자니까요. 정리를 좀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일, 자,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30일, 아니면 또 자, 2월이나, 이제 연도로 넘어가면 이제 1년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2년. 자, 우리 2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최단 기간, 요게 2년. 자, 2년 같은 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 2년이야, 뭐, 징역이나 이럴 때도 2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숫자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년도. 자, 자격 취소당하면은 3년 동안 아예 시험도 볼 수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3년 같은 거 자주 나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겁은 안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5년. 자, 이렇게 5년이라든지,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3년 동안, 전속중개계약서 3년 동안.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거 정말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냐, 5년이냐 상당히 오래 장기입니다. 자, 확인설명서 써놓으면은 3년 동안 보존을 하셔야 되고요. 자, 거래계약서는 5년.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이런 것들은 꼭 5년씩 보존해야 됩니다. 이런 기간들이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막 10년도 나오고, 20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좀 이따 한번 이제 국가도 좀 보실 건데요. 자, 국가에 봤을 때는, 우리 중앙에서 국토교통부, 뭐 대통령도 있겠지만요. 국토교통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아래 이제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 분보다는 좀 상급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법에서도 야 누가 뭐 국가일을 누가 할 건지 우리 이제 옆에 이제 우리 세종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이제 나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상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위에 이제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국가 여기 이제 중앙입니다. 국가 중앙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쪽에서 뭘 결정하고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부서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시도지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자, 시도지사. 자,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면 막 세법도 헷갈리고, 공법도 헷갈리고, 우리 법령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시도지사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이제 구청장.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요. 정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시장.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시장은 특별시장. 자, 서울이 이제 서울입니다. 자, 특별시하고 그리고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같은 시가 있지만은 여기 시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광역시입니다. 자, 우리 특별시가 이제 서울만. 자, 서울만 좀 특별합니다. 자, 인구 천만이 좀 깨지긴 했지만 서울이 가장 특별한 시. 그러니까 특별한 시가 바로 이제 서울일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무슨 도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세종시도 그럴 겁니다. 앞에 무슨 도가 없을 겁니다. 이런 구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는 좀 상급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국장 바로 아래. 요건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광역시입니다. 자, 광역시. 자, 인구가 이제 요거 인구입니다. 인구 얼마니? 100만. 자, 이거 공부하실 때도 이런 구분 꼭 정리해놓으시고요. 인구 100만 이상이 됐을 때, 100만 명. 그래서 이제 요 100만 명 이상이 됐을 때, 이상이 됐을 때가 이제 광역시. 그러니까 광역시가 함부로 될 수 있는 게 아예 아니고요. 자,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인구가 좀 많았을 때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광역시 6군데가 있을 겁니다. 6군데. 자, 공법 공부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 법령 공부할 때, 세법 공부할 때 뭐 시도세, 시군구세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시가 이제 6군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인천부터 이렇게 출발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인천. 그 다음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대전이 있을 겁니다. 자, 대전도 인구 100만이 넘어가고요. 우리 바로 여기 옆에 있네요. 그래서 대전. 그 다음 또 어디가 있습니까? 광주. 근데 아직도 무슨 뭐 드라마 보니까 뭐 전라도 광주 아닙니다. 광주 광역시. 광주 광역시입니다. 전라도 없습니다. 전라도 쪽에 있긴 하지만 이제 광주 광역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광주, 그 다음 이제 부산, 저기 뭐 롯데 야구할 때 이제 많이 보실 건데 막 비닐봉다를 머리에 쓰고 이제 야구하는 거, 자, 거기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요 부산도. 그러니까 부산하고 인천 중에서 인구가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인천이 아니라 부산이 더 많습니다. 부산이 뭐 올해 이제 우리 부산이 거의 제2의 서울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부산이 상당히 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는 여기 이제 부산이 바로 인구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천입니다. 여기 350만 넘어갑니다. 여기는 300만 아직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산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구, 그다음 이제 공장 많은 이제 어디 울산 이런 적이 바로 이제 여기는 딱 이렇게 6군데입니다. 6군데가 바로 광역시. 그러니까 인구 100만이 넘어가야 광역시가 되는 거지. 광역시는 함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기억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데 좀 안 돼. 아직은 이제 광역시가 안 된 시가 이제 약간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수원. 자, 수원은 아마 전라도 쪽에 거의 광주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수원이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수원도 인구는 이미 100만 넘어갔습니다. 120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광역시급입니다. 세종시보다는 인구가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수원. 그리고 창원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경상도 쪽에 여기는 얼마 창원 여기도 인구가 꽤나 많습니다. 아마 방송에다가 광역시 만들으라고 이제 막 떼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창원 그다음 이제 최근에 우리 경기도 고양시 아마 이제 꽃쪽제 가시면 거기 일산이 있는데 이런 쪽입니다. 고양시 저쪽 뒤쪽입니다. 지금 뭐 통일되는 만에서 그 파주가 아주 뜨거운데 파주 옆에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고양시도 인구 100만.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 세 군데는 이미 여기 이제 광역시급입니다. 인구 100만 넘어갔는데도 광역시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광역시라고 해서 이런 편말 하나 이제 바꾸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생각도 못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몇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 조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정부 명칭 다 바꿔야 되고요. 전산 다 바꿔야 됩니다. 편말 다 바꿔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아주 대 혼란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진자. 자, 진자 이제 인구 100만이 넘어갔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광역시. 그죠? 아마 생각도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만들어라고 떼써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이제 광역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종시도 이제 이쪽에 특별 쪽에 들어갈 건데 세종시는 정말 여기는 우리 인구 100만이 안 되는데도 좀 복받았습니다. 특별이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 우리 세종시는 특별 뭐라 합니까? 특별 자치.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가 넘으면서 이제 자치 스스로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인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 요 특별자치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위에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 시도지사급에 해당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100만 넘어가도 광역시가 안 되는데 100만 넘어갔을 때 광역시인데 여기는 요 광역시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동급입니다. 동급. 그리고 이제 우리 제주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주도가 이제 제주도. 제주도는 물 건너가 있죠. 물 건너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특별, 그죠. 특별 자치시입니다. 특별 자치, 여기는 특별 자치 도. 그죠. 여기 도라고 합니다. 특별 자치도. 그래서 아예 그냥 물 건너갔으니까 제주도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특별 자치 도. 우리 세종시는 특별 자치 시이고 여기는 특별 자치 도고. 그래서 이제 성격이 약간 좀 다르니까요. 정리를 좀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자. 자, 그럼 이제 국장질 상급, 중간 정도가 시도지사. 그리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가장 상급이 아니라 가장 하급. 가장 하급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자. 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특별한 시가 아니고요. 자, 금방 봤네요. 그러니까 특광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 이렇게 광역시가 아닌 시, 아닌 시. 그러면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시입니다. 안 되는 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시도 이제 그냥 일반 시가 있고요. 자, 일반 시가 있고 이제 여기도 대도시. 아마 공법에서 자주 나올 겁니다. 대도시가 있을 건데요.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50만. 아까 여기는 100만이라고 했습니다. 딱 반이네요. 인구 50만입니다. 자, 인구 50만 명 이상. 요거 반토막입니다. 50만 명 이상. 이렇게 이상의 시를. 자, 일반 시하고 이제 좀 구분해서 무슨 시장? 대도시,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그럼 대도시면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조금 아래 내려가면 이제 전주, 춘향이 살고 있는 전주도 인구 50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청주시, 그리고 저 아래쪽 가면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대도시, 창원도 당연하고요. 거기도 대도시. 자, 인구 50만 넘어가고 사실은 뭐 100만도 넘어가는데 50만 넘어갔다고 해서 거기도 대도시. 네, 여기 대도시도에도 이제 요 대도시에도 원래는 구가 없는데 여기도 구가 있습니다. 구가. 그러니까 이제 특별시하고 광역시 여기만 이제 원래는 자치구라고 해서 이제 여기만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그러잖아요. 종로구. 서울시 은평구. 그리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인천 광역시 계양구 이런 식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시만 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구가 있긴 있습니다. 자, 구가 있는데 여기는 자치시라고 않고 비자치구.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알아서는 할 수가 아닐 빚자니까 할 수는 없는 시가 바로 비자치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수원도 장안구, 팔달구, 안양도 무슨 만안구. 뭐 청주도 흥덕구 이런 식으로 전주도 덕진구 이런 식으로 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하고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알아서 할 수 있는 구, 우회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구가 있고요. 여기하고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약간 다른 구 이렇게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야, 이것부터 헷갈리면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야, 나중에 공부 조금 더 해보시면은 국장은 누군지, 시도지사는 누군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군지, 요건 조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괜히 그냥 막 그놈이 그놈 같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 놈하고 요놈 완전 다릅니다. 글자는 아예 똑같은데, 이렇게 글자는 똑같은데, 여기는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 여기 시장하고 게임도 안 됩니다. 저기 그냥 뭐 아예 자리를 딱 해도 여기 상전 자리고요. 아예 그냥 아랫목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충구석에 저기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는 일반시.
일반 시하고 또는 조금 약간 크지만 이제 여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그냥 비자치고 있는 대도시.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그냥 또 대도시가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더 클 것 같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이 그냥 대도시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규모가 좀 적은 시가 바로 이제 대도시. 우리 공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시장이 할 때가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할 때가 있고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때가 있고 우리한테 자격증을 주시는 분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세종시 같으면 세종시, 요 세종시의 특별자치 시장님이 우리한테 자격증 줄 겁니다.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시장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아니라 특별하신 분,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런 분이 바로 자격증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등록 신청할 때는, 자, 우리 이제, 저 중급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배우실 건데, 등록 신청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아, 그런가요? 예. 예. 아마 좀, 한 시간 후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소 이전했습니다. 이전 신고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격증. 그리고 또 이제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이 바로 연수교육.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배우실 겁니다. 이걸 자꾸 바꿔놓습니다.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 신청한다.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다. 아니요. 나란 일 바빠갖고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으니까 아래 것들한테 맡겨놓습니다. 그죠? 맡겨놓겠죠? 윗사람이 폼도 안 나게, 그죠? 그냥 폼만 잡고 있어야지, 네가 해야지. 아래 것들이 해야지, 여기서 윗사람 왜 하겠냐고. 맨날 그냥 명령만 내릴 겁니다. 요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 다 상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이제 바로 명령을 좀 내릴 거고요. 아래쪽에서 자격증 교부하고, 등록신청 받아주고 해서 이제,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건데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실무 쪽에 가시면 이제 또 거기도 나오는 쪽이 우리 네 번째도 자, 실무 쪽에서는 꼭 이렇게 나올 문제들이 거의 이렇게 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실무 쪽. 자, 먼저 확인 설명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 확인 설명서. 자, 우리가 확인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될 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나 권리관계 이건 다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물이 됐을 때 아니면 또 땅이 됐을 때 자, 권리관계, 사실관계 어떻게 됐는지 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확인 설명서가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이제 구조, 자, 구조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본에 몇 개, 세부에 몇 개.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상하게 무슨 묘지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묘지 문제. 자, 묘지 문제가 이제 분묘기지권. 이런 거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땅에다 묘를 써놨는데 20년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묘기지권이 취득되니까 우리 토지 소유권자가 이장해라. 요 이장하라고 할 수가 아예 없게 됩니다.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이나 그리고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이거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도 나왔습니다. 아마 내년에 가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묘지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해서 묘지 면적이 따로 있습니다. 뭐 1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0제곱미터 이하. 자, 그런 숫자를 매년 바꿔서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묘지 종류가 있을 건데 묘지의 면적을 그거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법률들은 아주 중요한 법률이니까요. 요거는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우리 1차에서도 나올 건데 명신탁. 자, 명의를 신탁했을 때 자, 처벌도 아주 심하게 받습니다. 자, 명신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유권 갖고 있는데 돈은 되고 우리 가족한테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탈세 탈법은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명신탁 했을 때는 각종 처벌도 행해지고 그다음에 무효 소유권 이전도 막 무효로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1차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건데 2차에서도 거의 한 문제가 꼭 자주 나오니까 우리 명신탁은 1차, 2차 이거 다 관련이 됩니다.
1차에서도 나올 거고 2차에서도 나올 거니까요. 이런 구분들은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아마 실생활에서도 주택임대차 내가 이제 전세 살고 월세 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도 이제 보호법인데 여기도 1차에서도 한 문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영업하시는 분은 상가가 있을 겁니다. 상가건물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우리 시험 범위에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1차에서도 하나, 2차에서도 여기도 하나. 그러니까 두 문제는 반드시 매년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나중에 뭐 영업해보시게 되면은 매매계약서 잘 거의 못 써보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이 임대차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자, 우리 주택임대차는 최단 기간 2년이 있으니까요. 2년 동안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1년 써놔도 2년 보장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예 강행규정이라서 뭐 그렇게 합의를 봤어도 합의 무효. 이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자, 상가는 최소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제 또 갱신 요구라고 해서 갱신합시다.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근데 작년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안 나왔습니다. 자, 반드시 이제 내년도에는 상가 건물 갱신 요구가 몇 년인가,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한 문제.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가장 먼저 배당해준다는 최우선 변제금. 막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 얼마, 그리고 광역제권역 얼마, 광역시 얼마,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얼마. 자, 여기 금액도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실무 가서 바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지역마다 다르니까 서울 금액이 가장 높을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광역제권역 인구가 좀 많은 지역, 그 다음 이제 광역시, 그리고 나머지 기타죠. 우리 교재도 이제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할 때 금액이 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1억 1000이 됐고 여기 이제 6500. 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이렇게 조금 많이 다릅니다. 경매 문제하고 매수 신청 대리. 자, 이러면 실물 쪽은 다 끝나게 됩니다. 요 정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제 상가 쪽에서는 6500만 원이었을 때 거기서 2200만 원을 네, 요 금액은 아예 오르질 않았습니다. 기간, 아, 물론 이제 1년. 상가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으로. 최장 10년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올해 나올 것 같았는데 바뀌면서 바로 나올 것 같았는데 바로 안 나왔고 그러면 내년도에 반드시 나옵니다. 아직도 5년 그러면 안 됩니다. 5년. 5년 아니라 10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하다는 게 내가 이제 건물 하나 사놓으면 상가 한번 세주기 시작하면은 10년 동안 꼼짝 못하고 내가 영업하고 싶어도 아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월세가 밀렸을 때 내가 그거 배울 겁니다. 월세 매달 내는 월세를 3기 이상 이렇게 3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나가. 요거 나가는 됩니다. 3기 3번 나 연체가 됐을 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연체가 됐다가 이제 내구 그러니까 연체가 됐지만 냈다. 그래도 연체 횟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연체한 적이 있으면 그리고 잘 내다가 또 안 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다음번에 다시 다 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잘 내다가 또 안 냈네. 그러면 연체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냈어도 세 번이면 나가. 세 번이면 나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깜빡할 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세 번을 세라는 겁니다. 세 번 세서 나가.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꼬박꼬박 아주 제대로 내면은 요 이제 정말 심하면은 1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영업하기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단 하루가 됐건 단 1분이 됐건 그러니까 깜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연체로 다 들어갑니다. 뭐 토요일 이후로 안 따집니다. 자동이체도 되니까 인터넷 뱅킹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때는 아예 은행이 업무를 아예 안 보니까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안 나가겠죠. 연체가 됩니다. 월요일 들어오면 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업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쫓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두 번, 상가는 세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다릅니다. 주택은 두 번만에 쫓겨나는 거고 2년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연체합니다. 나가. 안 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게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합니다. 그 보증금에서 다 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예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명도소송 들어가고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근데 강제집행도 비용이 많기 때문에 평당 10만 원씩 깨집니다. 그럼 한 20평 그러면 200만 원 그냥 깨집니다. 소송 비용 그러면 한 500 이상 막 깨집니다. 그 비용 보증금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보증금에서 다 빼고 빼주고 내줄 거니까 임차인한테 꼼짝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만큼은 철저히 내라.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도 월세는 내야 됩니다. 예. 예, 명도비용 평당 10만 원입니다. 평당. 사람 엄청 불러요. 엄청 불러다가 인부 사니까 사다가 아예 그냥 이삿짐센터로 짐을 보관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보관, 예, 보관할 때 이제 나중에 찾아갈 때도 비용이 엄청 듭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임차인들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 나갈 수가. 안 나가면 더 아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짐 찾아올 때는 그거 이제 비용까지 물어주고 찾아와야 됩니다. 네, 이 정도니까 여기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네, 1차도 한 문제, 여기도 1차도 한 문제. 네, 2차도 똑같이 한 문제,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물 쪽에서 몇 개 안 나올 건데 한 문제, 한 문제, 막 두 문제 그러면 상당한 비율입니다. 이것도 이제 꼭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가서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 설명하면 아주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자, 월세 연체에서도 내면 연체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도 연체해. 연체 무조건 한 번 두 번 계속 세고 있습니다. 세 번 만에 나가. 그러니까 지금 다 밀린 건 냈어도 세 번 되면 나가. 나가. 안 나가면 소송 들어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그입니다. 3세판 봐줬는데 세 번을 밀렸니? 나가. 주택은 두 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간이 기니까 10년 되니까 세 번 정도로 봐주고요. 똑같이 여기는 2년이고 여기는 10년인데 두 번, 두 번. 그럼 가혹하니까, 가혹하니까. 여기는 두 번, 여기는 세 번.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는 그거 이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앞쪽에서 나머지 처음에 뭐 진도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실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2페이지. 자, 우리 교재에서 한번 2페이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자, 뭐 재정이나 연영, 여기는 아예 정말 안 나올 정도니까, 여기는 앞에 뭐 자세히 보실 부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자세히 보실 건 아예 없습니다. 요거 별표도 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자, 2페이지 보시면은, 자, 중기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2페이지에서 재정, 그리고 연역이 있습니다. 재정, 연역. 자, 중기업은 어떻게 해서 이제, 자,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가 등록인데, 어떻게 발전했겠는지,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드라마에서도 객주, 이런 거 많이 들어볼 겁니다. 객주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기업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 객주. 뭐, 요거 뭐, 실물적감으로 크게 뭐,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요. 드라마에서도 객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분들이 중개업을 했던 가장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정말 최초는 중요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가장 먼저 중개업했냐? 객주.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나오죠. 동그란 1번에 이제 고려시대. 고려시대가 918년입니다. 그건 뭐 실물적감이 나오지는 아예 않을 정도고요. 거기 나와 있네요. 객상주인. 요걸 줄에다가 객주. 뭐 드라마에서도 객주. 뭐 드라마 제목 자체가 객주 해가지고도 예전에 아주 드라마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런 드라마 보시면은 객주가 중개업했던 가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처음에 사람. 그게 바로 이제 객주.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쭉 내용에 보시기에는 한 다섯 번째 쭉 끝에 가시면은 중개업의 효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중개업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중개업했던 사람이 객주. 객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아예 뭐 볼 건 없고요. 네, 뭐 여기도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아예 아닐 정도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개업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 그러면 객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3페이지 쪽에서는 거기 참고해서 그 박스는 그래도 약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우리 중개업은 자유로웠었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규제 전혀 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바로 자유영업. 객주 넘어서, 거간 넘어서, 여기도 이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제를 아예 안 했습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규제 안 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인가. 자, 인가가 이제 1890년이라고 했습니다. 1890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28년밖에 안 됐습니다. 128년 전에는 바로 인가로. 규제가 가장 심한 게 바로 인가입니다.
자, 공법 배우실 때 이제 허가네, 인가네, 신고네, 등록이네 뭐 이런 걸 배우실 겁니다. 규제 중에 가장 심한 게 바로 인가. 국가의 동의를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인가. 규제가 아예 없었다가 규제가 가장 강해졌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극과 극입니다. 자유롭게 중개할 수 있었다가 그다음 1890년에는 인가를 받아야 국가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중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순서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볼 수 있다고 예상 문제로는 약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1910년대 한일합방이라는 거죠. 일제시대 우리로 봤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일제시대. 자, 일제시대에 바로 자유롭게 또 중개업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게입니다. 자, 먼저 규제가 너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침범을 해서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 자유롭게 중개업 같이 하자고 괜히 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사이좋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집 뭐 친구 아니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사실은 일본인들 좋으라고 일본인들도 조선 땅에서 자유롭게 중개업합시다. 이런 식으로 또 자유롭게 풀어놨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주도권을 지니까요. 1922년 그 정도 되면 이제 일제가 또 주도권을 지었습니다. 허가. 일본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여긴 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아예 허가를 안 내줄 거고요. 일본 사람들만 중개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남의 땅에 와갖고 이제 지들이 이제 상전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하고 이렇게 감정이 안 좋잖아요. 여기입니다. 허가. 라고 해서 이제 허가가 바로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조선 사람 허가 안 내주겠다. 이런 뜻이나 아예 다름없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5번, 6번, 7번에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을 맞았을 거고요. 일제시대에 너무 짓밟혔을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긴 자격증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신고제. 규제가 계속 바뀌었죠.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하더니 인가. 또 규제가 가장 심한데 규제를 다 풀어놓고 또 자유롭다가. 그 다음에 허가제.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라는 허가. 정말 4번이 가장 아주 망신스럽습니다. 3번, 4번. 일제시대에 풀어놓고 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더 창피스럽죠. 일본 경찰서한테 허가 받아라. 조선 사람들 허가 안 되죠. 이런 소리입니다. 남의 땅에 와갖고 그죠? 남의 땅에서 남의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신고제.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누구든지 자격증도 필요 없었고 시험도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자유롭게 중개업을 거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고제.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친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허가. 이제 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그게 바로 이제 허가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허가하고 신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이 등록.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등록을 배우실 겁니다. 등록. 자, 등록 기준만 갖추면은 누구든지 중개업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가제에서는 우리 약국처럼 규제를 막이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네, 안 내죠. 자, 이러면서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안 내주는 경우도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요건만 갖추면요. 다 등록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보다는 조금 더 까탈스러운데 바로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등록제. 요런 이제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6번, 7번에 보시면 한 글자만 따보니까 신호등 비슷해 보이죠. 자,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순서가 맞는 것은 했을 때 뒤부터 좀 찾아보시면 편할 겁니다.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신호등 비슷해 보니까요. 5번, 6번, 7번 이렇게 이제 그 세 개를 묶어 놓으시고 이제 신호등 이렇게 한번 써 놓으시면 약간 편할 것 같습니다. 규제 순서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어느 문제집이나 예상 문제로 약간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객주 거간 규칙은 객주하고 거간이 충돌이 좀 심하니까 둘을 단속한다고 만든 법이 바로 객주 거간 규칙.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예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객주 거간 규칙 아까 보셨던 이번에 인가 1893년인데 90년도에 이제 인가제로 바뀌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이 바로 객주 거간 규칙. 그러니까 처음으로 중개업했던 사람 객주 그리고 처음으로 단속했던 법이 객주 거간 규칙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뭐 묻진 않습니다. 최초만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1945년도에 해방. 여기가 이제 신고제가 될 건데 소개영업법. 요 소개영업법은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던 시절에 바로 만들어진 법.
그러니까 우리 법도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소개영업법. 자, 내용을 아예 안 물어볼 거니까요. 자, 중간에 찾아보시면 신고제가 보일 겁니다. 신고제. 자,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소개영업법. 자, 귀찮으면 그냥 소개영업법 옆에다가 신고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만 간단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동그라미 뭐 세 번째 정도 가면 저렇게 뭐 신고, 이런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저 끝에 가면 신고만 하면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다. 45년 해방 맞고 난 후에 이제 좀 일제시대 짓밟히고 억울했으니까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자유롭게, 거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신고제.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사회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요. 도저히 신고하고 안 되겠다.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이게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다시 허가제. 그러니까 신고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허가 받아라. 허가 같은 뭐 약국처럼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다. 그럼 허가를 안 내줄 때도 있었습니다. 막 개수를 막 셀 때도 있었습니다. 옆집은 허가를 내줬는데 나는 허가를 안 내줘. 그러니까 허가 이제 재량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나중에 이제 허가 안 내줘도 네, 따지지를 아예 못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 중개업 제정했을 때는 허가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법률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 됐는데 바로 그 전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등록제 자, 등록이라고 이제 아예 규제도 또 달라졌습니다. 등록제 자, 지금 현재는 등록만 했을 때는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이제 제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법은 공인중개사법. 자, 뒤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따로 빼버렸고요. 여기는 공인중개사법. 여기가 이제 한 30문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5페이지로 한번 와보실까. 이제 법 제정의 목적인데, 제정 목적은 계속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시험 문제가 제정 목적 지금 현재는 자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5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처음으로 아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재정 목적은 그래도 시험 문제가 계속 안 나왔으니까 아마 내년 정도 가면은 한 문제 정도 꼭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재정 목적. 요 재정 목적은 별표를 두 개 정도만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목적.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제 재정 목적이 맞는 것은 또는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해서 우리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온 박스 문제에다가 재정 목적 옳은 것만 찾아보십시오. 라고 시험 문제 내볼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입니다. 항상 우리 일조에 가면은 재정 목적, 법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을 2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데 여기도 꼭 주의하실 게 그냥 공인중개사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뭔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자, 그런 걸 정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하다 보면 전문성을 제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문성을 뭐 하고요? 제고를 하고 시험 문제감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앞에는 정말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제고하고에서 한번 끊어놓으실까요? 제고하고.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뭐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으면 정말 전문성이 제고가 될 겁니다. 전문성이 좀 올라갈 거고요.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를 이제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뭐를 중개업을 부동산업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육성. 건전하게 육성하여. 아마 문장 중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부동산업 아니고요. 옛날에는 지도육성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만 있다고요? 육성. 여긴 정말 꼭 밑줄 한번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 한다고요? 육성.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 지도는 약간 끌고 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육성. 육성만 하겠다.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경제 이바지. 정말 좀 거창하긴 한데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주 큰 돈이죠. 큰 돈이 한 번씩 굴러다니면 경제에 뭐 할까요? 이바지할 수 분명 정말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은 전문성 제고하고 국민경제 이바지는 약간 여기는 좀 애매해 보이지만 그래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게 되라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육성하여, 육성하여에서도 한번 끊어놓으시면 좋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 한다고요? 육성.
여기 두 번째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 출전들이 봤을 때 여기를 가장 많이 바꿔놓을 건다. 부동산업을 육성한다. X.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지만 지도유성. 그래도 X입니다. 그냥 육성. 육성 하나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자,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놨죠. 1번째로 이렇게 잘 나눠놨습니다. 전문성 제고가 가장 직접적인 목적. 자, 두 번째, 요걸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그냥 육성만 보완만 주겠다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이제 6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박스에서 좀 우리 재정 목적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박스에 이게 막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정말 자주 나왔, 잘 나왔죠. 부동산 뭐가 빠졌다고요? 중개가 빠졌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 문제 한 두 번, 세 번 나와봤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가 정말 빠졌습니다. 표현이 아예 잘 안 보일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또 긴장하니까 중개가 빠져서 틀렸는데 부동산업의 육성 지금 맞았다고 넘어가실 겁니다. 여기 막 니은 이렇게 됐으면 요건 X. 부동산 중개지 부동산업이 아닙니다. 부동산업은 너무 넓잖아요. 막 매매, 임대차, 전세, 건설이나 토목이나 다 들어갑니다. 너무 넓은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 하나만 육성을 하겠다는 거지 부동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개론에서 많이 나올 건데 부동산의 수요 공급 요거 줄이다가 수급이라고 할 건데 수급 조절력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개론 등에서 자, 부동산 가격을 좀 올려놓거나 아니면 내려놓거나 막 세금으로 지금 규제를 좀 심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수요 공급을 좀 조절하는 겁니다. 자,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은 저기 개론에서나 또는 공법에서나 나오는 거지 우리 법령에서는 수요 공급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개론 배우실 때 수요 공급 막 그래프 그려놓고 그러면 좀 쓰러지실 겁니다.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은 우리 법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우리 공법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공개념은 우리 방송에서도 조금 약간 나왔을 겁니다. 토지 공개념, 공개념의 도입 그런 관련 업적입니다. 이건 공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토지 공개념 그냥 토지 공개념의 도입은 공법이라고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법 교수님 따라와서 강의하실 건데 공개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어제 강의하셨을 것 같은데 네 번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 투기 억제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또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투기 억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말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5번에 이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자, 이것도 다 공법에 나옵니다. 저기 국토법에 가면 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나. 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도 꼭 생각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꺼내십니다.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나중에 아주 어렵습니다. 헷갈려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거래에 적절한 규제. 자, 위하고 거의 비슷하죠. 수요 공급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투기 억제하고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적절한 규제. 규제라는 소리는 아예 없었습니다. 육성 도와주겠다라고 했지 규제. 규제 같은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잠시 있어봤지만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우리 1번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을 건데 지금 문제 풀면 많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30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째 아예 안 내는 것 같은데 법적 성격.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예전에는 자주 물어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이나 공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중간. 그러니까 사법도 아니고 공법도 아니고 중간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중간법 또는 혼합법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사회법 이런 소리 많이 씁니다. 원래 중간법보다는 사회법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사회법 아니면 혼합법. 그러니까 공법이나 사법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바로 중간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에 앞쪽에 나오죠. 공법 그리고 사법이 뭐가 되겠다고요? 혼합 섞어져 있다. 그 중간에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사법이다 그래도 X, 공법이다 그래도 X. 자, 세 번째 앞쪽에 사법 공법을 딱 한번 밑줄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욕심도 많은 법이지 사법이다 공법이다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공법이고 민법은 그냥 사법이고 이렇게 나눠질 건데 우리 공인사법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법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중개관에서는 특별 그러면 안 되고요.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그 일반법에다가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옆에다가 특별법 X.
두 번째, 세 번째나 이때 이제 자세히 또 설명 한번 드려볼 겁니다. 일반적인 법, 일반적인 법이지 특별한 법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민법이나 상법이 좀 빠졌는데 민법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 공인사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법, 바로 이제 특별한 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도 조금 더 자세히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우리 7페이지 쪽에서 이제 요 7페이지 보시면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냥 이렇게 특별한 법, 이렇게 특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조금 더 써놓으시면 이제 민법, 요 민법이나 상법, 요 두 개 법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무슨 법이라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법을 다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더 뭐하다고 더 특별하다. 더 특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요 법에는 이제 일반법, 특별법에서 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순서가 있을 건데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이나 그리고 상법에 비교했을 때 두 개 다 비교했을 때도 가장 뭐하다고요? 여기가 가장 특별하다. 가장 특별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많이 할 건데 오늘 시험문제가 많을 건데 우리 최고의 법을 바로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막 개정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헌법 여기서 국민투표로 이제 국민들이 만드는 법 정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나 상법보다도 헌법이 더 최고법입니다. 최고법 그 아래 이제 이게 최고법이고 그 아래 이제 법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법 중에서도 이제 법을 쭉 순서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더 특별하고요.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이나 상법에 비교했을 때는 줄 서봐 그러면 여기가 일본 타자가 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민법에도 규정이 이상한 게 나오고요. 상법에도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오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부터 먼저 적용시켜야 됩니다. 일본 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은 이제 안 배워서 좀 모르실 건데 상법하고 민법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특별할까요? 민법 아니면 상법? 보통 이제 민법이 처음에는 좀 안 배우시면 뭐 민법이 더 특별한 법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요? 상법이 더 특별한 법입니다. 상인들에 관한 법이니까 합니다. 그래서 상법이 더 특별하고요. 상법.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했을 때 민법이 더 규정이 있고 상법이 더 규정이 있을 때 상법이 더 먼저랍니다. 요놈이. 그러니까 그 상법보다도 민법보다 더 우선한 게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이 뭐라고요? 민법입니다. 민법은 계속 밀립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개인들 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한 법이니까 순서가 좀 밀릴 거고요. 국민이 다 상인은 아닐 겁니다. 상인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인들을 위한 법이니까 상인. 근데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도 상인은 상인일 건데 부동산만 하시는 분이니까 그 상인 중에서 또 일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 우리 중개.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도 상인인데 중개업 하시는 분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규정 나왔을 때 1번 타자 공인중개사법, 2번 타자 상법. 그리고 세 번째는 민법. 근데 민법에도 이제 아예 그냥 여기도 규정에도 아예 없다. 그럼 이제 뭐 조리로 가고 이제 뭐 그럴 겁니다. 조리로 가고 무슨 판례로 가고 뭐 관습법으로 가고 막 이렇게 법에 적용 순서가 있을 건데 나중에 법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 민법에도 없다. 그럼 사물의 당연한 이치라는 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에는 이렇게 적용 순서가 있으니까요. 바로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다. 그러니까 민법이나 상법에 다 비교를 해도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다. 가장 특별하다. 우리가 가장 일본 타자다. 라고 기억을 꼬내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민법이나 상법에 비교했을 때는 일반법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일반법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3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니까 일반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특별하다. 그래서 아예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한 법, 가장 특별한 법. 요 정도는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민법이나 상법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가장 특별한 법, 우리가 가장 일본 타자, 가장 뭐 특별하다는 VIP입니다. 가장 일본 타자, 그다음 두 번째가 상법. 그리고 그 상법한테도 민법은 밀려오게입니다. 민법은 세 번째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법의 적용 순서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국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만.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지 국제법이 아닙니다. 국제법 X. 그리고 5번은 이제 다른 교재에서도 하나는 조금 소개하는데 5번이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일까요? 절차법일까요? 그렇죠? 실체법입니다. 실체. 이렇게 이제 실체법이라고 요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만이 나와 있는 의무만 규정을 하는 법을 바로 요것도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실체법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을 절차법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차법.
절차법이 아니다. 꼭 문장을 바꿔서 냅니다. 절차. 소송 절차.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그러니까 우리 법에다가 소송 절차를 규정한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권리나 의무.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거래 승인시켜서 보수 받아라 라는 권리를 주고요. 그리고 중개업 잘해라. 확인 설명 잘해라.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만. 그러니까 무슨 절차가 되는 게 아니라 권리나 의무만, 이렇게 권리나 의무만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 법이지, 절차법은 아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은 절차법이다. 그럼 실제법 생각 못하시면 또 맞았다 그럴 겁니다. 아니요. 실제법이지, 절차법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꼭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게 바로 용어입니다, 용어. 자, 용어는 정말 꼭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시긴 할 건데 용어는 정말 무조건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 용어가 6개 나옵니다, 6개. 6개 나올 건데 이건 무조건 한 문제. 작년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쉽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도 가면은 약간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스 문제처럼. 그래서 어렵게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한 문제가 여기는 반드시 나오니까 별표 새겨 놓으시고 저 끝에 내용 그냥 보지 마시고 이제 그 6개 뭐가 있는지 6번의 중개 보전 여기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페이지 그 앞쪽에까지 한번 그냥 책장만 이렇게 쭉 한번 넘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건데 거기만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새겨 놓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